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예, 한국 사람들은 혹시 본인이 살이 찐 것은 아닌가해서 비만에 특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이 비만의 뭐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비만이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될까? 네. 뭐 이런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비만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이제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겉보기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비만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 체질량 지수 BMI라고 있잖아요. 네. 이 체질량 지수는 이 자신의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60kg인 사람이 160cm라면은 네. 60 나누기 1.6 미터 곱하기 1.6 이걸로 나누면 그 값이 나와요. 네. 이 BMI 값이 25 이상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30 이상인데 네. 우리나라 이제 인종 간의 그 차이를 고려해서 25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비만한 사람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면역 항암제 효과가 더 크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면역 항암제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럼 우리 노벨 생리의학상이 면역 항암제를 원리를 발견한 과학자들한테 돌아갔었는데요. 네. 면역 항암제는 이 쉽게 말을 하면은 그 면역 세포의 브레이크 기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항암제거든요. 네. 면역 세포의 이제 브레이크 이 기능이 걸리면은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고 약간 이제 멈춰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예. 이 브레이크를 풀어줘서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해주는 게 이 면역 항암제의 원리인 거죠. 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비만은 흡연 다음으로 맞아요. 암 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약간 얘기가 다른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비만은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비만은 암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면역 세포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비만인 사람은 이 비만 자체가 그 면역 세포를 좀 지치게 만들어요. 네. 면역 세포가 지친다는 건 제대로 기능 못 한다는 의미인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면역 항암제와 관련해서 그 면역 항암제의 브레이크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면역 세포에. 네. 비만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가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생겨요, 면역 세포에. 그러니까 암 세포가 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면역 세포 공격을 못 하니까 암이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만 듣고 보면은 비만한 사람인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 치료 효과도 떨어져야지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치료 효과가 더 좋은 건가요?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 연구팀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 비만으로 인해서 그 면역 브레이크가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인데 오히려 이제 그 더 많아진 브레이크를 이 면역 항암제가 더 강력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면역 항암제 효과를 더 높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만 들으면은 이 면역 항암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좀 살을 찌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그러게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면역 항암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살을 찌워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면역 항암제가 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피부암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완치시킨 최신 항암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으면은 효과가 좋네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 네. 약품은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고 모든 환자한테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이야기. 환자의 한 20%에서 30% 정도만 이야기 효과가 있고 전체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네. 이야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면역 항암제를 어떤 환자한테 쓸지 그걸 예측하는 게 임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연구를 해보니까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도 효과가 있으니까 네. 어떤 이 비만이 그 면역 항암제 효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치료 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살을 찌워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비만이면은 이 약을 썼을 때 좀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뚱뚱한 게 오히려 면역 항암제 치료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그 KT 아이언즈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 통신 대란이 발생했었죠. 네, 그렇죠. 자 인터넷도 먹통이 됐고요. 또 뭐 IPTV 유선전화 카드 단말기 결제까지 그렇죠. 먹통이 되면서 정말 일대가 다 혼란을 빚었었는데 관련해서 피해 보상이 좀 마련이 됐죠. 근데 KT는 피해를 본 유무선 고객들에게 이제 한 달치 정도의 요금을 감면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네네.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한 달치의 기준은 이 평균 앞에 석 달 요금을 이제 평균으로 잡아서 그걸 이제 보상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감면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KT가 이제 조사를 해서 누구한테 해줄지는 앞으로 추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런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예. 뭐 카드 단말기 이용한 분들. 그런 분들이 먹통이 됐으니까 어떤 간접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네, 이분들에 대한 그런 피해 보상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검토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또 사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뭐 그런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이런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은 없었어요. 나오지 않았군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네. 피해가 크고 상황이 심각하니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네. 참고로 이 통신업계 약관에 보면은 그런 간접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일단은 당사자인 KT가 좀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이 재발 방지가 상당히 중요한 일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영민 장관이 그 화재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 날 현장을 방문해서, 예. 이제 예를 들면 한 통신사의 망이 이렇게 파손이 되면은 다른 통신사의 망을 쓸수 있는 그런 우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는 뭐좀더 이렇게 논의돼야 될 일인데, 예를 들면 KT 망이 망가져가지고 SKT나 LG 네. 유플러스 망을 빌렸으면은 그만큼 이쪽에 트래픽이 몰리잖아요. 또 그렇죠. 위쪽 망을 쓰는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느려지잖아요. 느려지겠죠. 그럼 또 여기서 불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통신사들이 뭐 마음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다른 통신사의 우회 서비스를 이제 같이 쓰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이번 KT 화재에 관련해서 이번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백업 시스템에 관한 얘기도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고가 굉장히 컸잖아요. 지금도 아직 그 피해 여파가 남아 있고, 뭐 이게 완전히 복구되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 사안의 어떤 심각성을 고려해서 또 국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질의가 나왔었고, 이 정부의 입장은 이 통신사업 자체가 어떤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기업이 하는 거지만 어떤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경영에는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어떤 화재 사고 같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네. 예. 그럼 대책 마련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그 대책 마련에 그 백업 시스템 뭐 이런 거 어떻게 구축할지 이제 그런 걸 논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었던 거죠. 네. 그래서 통신 3사 뭐 이렇게 CEO들 간담회도 오늘 열렸었는데, 이제 어떤 구체적인 말이 도출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후속 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번 사고가 어떻게 보면 좀 인재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네, 있어요. 예고된 인재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왜냐면 이제 그 KT 아이언 지사가 D등급 시설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제 앞에 있는 A, B, C 등급은 백업 시스템을 갖추게 돼 있고, 네. D등급부터는 이제 갖추지 않아도 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D등급인데 굉장히 많은 시설이 몰려 있다 보니까 또 낙후돼 있고, 이건 뭐 예견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가계정 통신부에서 통신사가 점검하는 그런 D급 통신시설, D급 통신시설도 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을 뭐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뭐좀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후속 대책이 좀 조속히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이번 일로 인근 병원에서는 응급 상황에도 콜을 할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요. 이런 통신 상해가 진짜 국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